제가 묻을래요? 와, 무슨 유치원 반 이름 같아요. 그래. 여름빵. 베일에 쌓였던 여름빵의 정체. 여름하면 자연이 주는 초록의 향연이죠. 와. 와. 여름의 푸른 녹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방 안. 있을 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것. 나뭇결을 살린 계단하며 2층 침대까지. 한번 누워보고 싶다. 여보, 재밌네요. 우리 가자. 보기만 해도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여름방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잎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벽면에 나뭇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을 찍어 여름을 표현한 아저씨만의 센스! 그런데 혹시 이 집 가구들 뭔가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뭐예요?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저희 집은 집 자체가 인테리어거든요. 이게 무엇이죠? 식탁이죠. 아이고. 붙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를 않죠. 침실 같은 경우도 재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붙박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부터 집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가스 후드까지 온통 나뭇결 투성. 겉과 속의 궁합이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이번에 또 어디로 가시나요? 보이시죠? 봄. 봄. 이것이 봄빵입니다. 여름빵과는 또 다른 느낌의 봄빵. 개나리가 피어있는 것 같은 봄의 따스함이 느껴지시나요? 화사해요. 그리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 예쁜 식탁의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이 의자를 제가 몇 번 바꿨냐면 네 번을 바꿨습니다. 네 번을 바꾼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식탁도 저희 집 같은 경우 식탁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이 식탁 높이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닿지 않는 의자를 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자를 구하게 되었어요. 와, 이런 예쁜 방을 가진 아내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이요. 이유는? 일단 전망이 제일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야, 이 집이 겨울방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떠 느낌? 그러면 고개 쭉 내밀고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느낌? 2층에 위치해 최고의 전망으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겨울방. 구경하지 않을 수 없겠죠? 벽에는 하얀 눈이 내려진 이곳. 창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볼 때면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는데요. 저렇게 해맑게 손 흔들고 계시니까 하늘을 나는 백설공주 같으시네요. 여기서 잠깐! 방도 많고 사계절 테마가 있는 건 참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로 굳이 이렇게 많은 방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희 집 구조가 지금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그런데 제가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이남삼녀의 장남인데 이남삼녀가 전부 다 모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면은 손주손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 애기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라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가족의 장남이었던 유동열 씨. 가족들이 다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집을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식구들의 반대? 그게 가장 힘들었죠? 왜요? 일단 집값이 너무 부담되고. 일반 목재주택이 한 두 배 이상? 황당했죠, 아들이랑 저랑. 이야,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이 집에는 저의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래요. 그런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은 고생들 많았다. 가자. 무엇보다 이 집을 짓고 나서부터 가족들의 모임이 잦아졌다는데요.
노릇노릇 고기가 익